근데 의외로 네 와이프 얘기가 많이 나온다. 미용 얘기요? 너를 찍을 생각은 있는데 아직 결정은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좀 있는데 한 3, 4% 정도. 그 사람들 말이 부인은 왜 선거운동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. 부부 사이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. 부부 사이에 문제 있는 거면 찍을 수 없다. 부인이랑도 소통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들과 소통을 하겠냐. 김미영한테 헬프 치죠? 시간도 많을 것 같은데. 박회장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. 그쪽이 무슨 짓을 했는데 우리 미영이한테. 니네 미영이 죽은 거 아니니까 곧단 소리 그만하고. 선거만 생각해. 너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 계속 말해줘야 되니? 나 입 아프게? 안 돼! 떨어지면 떨어졌지 미영이한테 그런 부탁 못해. 아 약속도 하나 제대로 못 지켰는데 또 그런 부탁하면 미영이 무슨 가치로 내가. 왜 없어? 사람부터 살리고 보자, 미영아. 응? 미운하고 오나, 네가 사랑하는 남자잖아. 너 아니면 누가 도와주겠니? 내 남편인데. 저도 할 일 있죠, 여기서.